네, 떠평 시작합니다. 떠평 아시죠? SNS나 블로그 이런 데서 떠돌아다니는 의견이나 글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이게 떠서, 제가 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쓴거 중에서 숟갈로 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평가를 하는 떠평입니다. 바이든 취임식을 보면서 답답한 분들 많죠. 저도 답답하고 분노도 있고 무기력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냉철한 분석을 한 글이 있는데 굉장한 전문가 같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저도 그냥 소개만 드립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미국 사회를 겨냥한 중국의 내부 붕괴 전략.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기업인 버거스트의 창립자이자 전 시의원 출신 패트릭 번이라는 사람이 있다. 보수 성향의 패트릭 번이 최근에 미국 대표 보수 평론가인 제롬 코시 박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 내용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패트릭 번은 1983년부터 84년 기간 동안 중국의 국경사범대학에서 중국 역사를 공부했다. 이후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중국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전략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패트릭 번은 중국 공산당이 보기에 가장 좋은 전쟁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구사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중공은 이 방법을 실행해 왔다고 말했다. 패트릭 번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매년 군과 정보기관, 기타 국가 안보기관에 총 1조 달러를 지출해 왔다. 그리고 이 막대한 자금 사용에 우리는 중공의 군사력을 저지하는 군사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미국은 중공이 실제로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수단을 간과해왔다. 그것은 바로 미국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탄알이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는 것이었다. 단지 미국을 내부로부터 멸망시키는 방법이었다. 이건 손자병법에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공산당 정권이 미국을 겨냥해 진행 시간이 매우 느린 쿠데타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전쟁, 보이지 않는 구축. 이건 이제 그 이어서 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산혁명으로 매우 잘 교육된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그들이 구사한 네 가지 전술을 보면요. 첫째, 사기 저하 전술. 둘째, 감각 상실 전술. 셋째, 상실 위기 전술. 넷째, 정상화 단계. 그건 공산화지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정상화 단계로 사실상 공산화에 해당된다. 먼저 첫째 단계의 대표 사례를 들면 2020년 발생한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한 사기 저하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해왔던 기묘한 사건은 감각의 상실이 되었다고 패트릭 버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안티파와 블랙 라이더스 매터 등의 중공과 연결된 미국의 좌파 세력의 활동을 언급했다. 이들 세력은 미국의 건물과 경찰서에 불을 지르면서 미국의 법 체계를 흔들어 놨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미국 사람들의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번은 우리가 살아왔던 미국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만드는 과정이 바로 감각의 상실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 번째 단계인 위기 상황은 가짜 대통령, 다시 말해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번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6개 정도 카운티를 공작을 통해 포섭하면 미국의 선거를 훔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패트릭 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선거를 훔치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선거 사기를 일으킬 필요는 없었다. 원하는 만큼의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6개 카운티만 있으면 된다. 6개 카운티에서 선거 부정을 일으켜 6개 주를 뒤집어 국가를 찬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단계는 정상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언론이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단계다라고 패트릭 번은 설명했다. 미국의 이른바 주류 언론들이 저널리즘 성실성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모든 부정 행위를 언론이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상의 네 가지 단계가 미국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의 손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배신자들이고 배은망덕한 집단이라면서 이 사실은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증명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해.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미국을 연구하면서
미국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가장 큰 약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중공은 미국 사회의 침투에 더욱더 미국을 부패시켜 미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패트릭 번은 미국의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자유와 공정 그리고 선거를 통한 피통치자의 동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의 위대한 점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인들이 절대로 공산주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미국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글을 마치는데요. 아, 지금 상황을 통찰하는 글을 어떤 분이 쓰셨죠. 쪽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을 통한 미국을 무너뜨리기에 지금 미국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당하지 않는데 그건 미국 국민들이 불의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핵심적 가치는 결국 이길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미국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뭐 의사당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그 폭력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거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위대한 항쟁입니다. 언젠가는 또 밝혀지고요.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야, 패트릭 번의 이 분석 냉철합니다. 아, 희망을 갖게 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한국 부정선거도 꼭 밝힙니다.